하여튼 6월 셋째 주는 쉬마반을 개설한다고 들었거든요. 6월 17일까지는. 네, 6월 17일부터 근데 그게 격주로 이루어지니까 네, 저희는 원래는 6월 둘째 주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둘째 주까지 마무리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진도상으로.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은 학원 측과 의논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게 이제 격주로 이루어지니까 그 격주 사이에 또 저희 계속 이게 진도가 끝나도록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세번 만에 끝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죠? 다른 반은 어떻게 하세요? 진도 다 되나요? 다른 반은? 네, 아닌 거죠. 인쇄물로 넣어. 심하는 말 그대로 심하잖아요. 이건 기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기초구나. 네. 쉬운 문제만 골라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현재 이미 나왔던 문제들, 여기 이제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은 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네. 다른 반은 의논 없으셨어요? 아, 네. 저도 이제 학원 측 한번 이야기해서 네, 그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기초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네. 이 정도로는 다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기출문제도 풀어야죠. 기출문제가 4회분이 있을 거예요. 80문제. 네, 그것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집도 별도로 있죠. 갈 길이 멀죠. 끝이 없어요. 네, 이게 컴퓨터 분야라는 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죠.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중에서 그냥 한두 알갱이 저희가 배우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제자가 어디서 깊은 데서 내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추려낸 것이고, 여러분 시중에 교재를 보면 어떤 교재는 이 부분을 깊게 파고 어떤 교재는 저쪽 부분을 깊게 파고 그러죠. 그건 이제 저자마다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말을 꼬면 끝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이번에는 또 자격증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이 내용이 정보처리 기사하고 네, 산업기사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네, 이렇게 공부한 김에 정보처리하면 자격증 한번 따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무난히 합격하실 거예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네, 실기가 좀 문제가 되죠. 실기가 좀 알고리즘 쪽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머리가 없으시면 조금 힘드신 분이에요. 그래도 연습 삼아 필기라도 보겠다면 보셔도 되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나 2급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워드 프로세서 1급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근데 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필기는 다 가능해요. 네, 그놈의 실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실기까지 해야지 자격증이 나오니까요. 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임계 영역과 병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임계 영역이다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영역은 임계 영역에 들어온 프로세스만 특정한 자원을 쓸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네, 상호 배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성,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병행성에서 생긴다 그거죠. 병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를 내가 먼저 쓰겠다 할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성은 여러 개의 처리기를 가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단일 처리기 환경에서의 다중 프로그램에서도 관련이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임계 영역을 갖는 프로세서는 진입 영역. 그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진입 영역, 임계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다쓴 경우에는 해제 영역, 그 다음에 잔류 영역,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된다. 한번 보면 되겠고, 임의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서 수행 중일 때, 다른 어떤 프로세스도 임계 영역에서 수행될 수 없습니다. 네. 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대한 진입 요청을 한 후부터, 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간 내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임계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딱 하나의 프로세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자, 12번에 갑니다.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리 방식 중에서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분산이죠. 분산 네트워크. 자,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네트워크로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네, 임계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임계 경영은 이거죠. 특정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가 여기 딱 하나만 들어오는 거죠. 네, 대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진입한다.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의 프로세스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 오직 하나의 프로세스만 진입할 수 있고 공유 데이터와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올 수 있고 이 들어온 프로세스는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가 되죠. 네. 자,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 자원을 요청한 프로세스는 그 자원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방법 자체.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네,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네. 교차 상태가 나올 수 있는 조건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모두 AND 조건이어야 된다 거죠. 네. 그래서 상호 배제, 점유되기, 비선점이죠.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 비선점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자원을 뺏을 수 없어요 라는 거죠. 뺏을 수 없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에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 된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라는 것은 절대로 컴퓨터 쪽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한루프에 빠져버리고 먹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예방하는 기법,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회피하는 기법. 자, 예방하는 것은 좀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제거하는 거죠. 네, 한 가지를 제거하면 예방이 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네,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다, 그거죠. 다음에 3번에 보면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느라, 네, 어느 프로세스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을 한다. 상호 배제, 점유되기, 비선점, 순환되기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모두, 네, 모두 만족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 17번입니다. 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거죠. 상호 배제, 점유되기, 환영되기죠. 네, 비선점. 그래서 이제 자원이 있는데 얘를 잡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거죠. 또 얘를 잡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거. 또 얘를 잡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영 모형이 됐다. 이거를 이제 환영 대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18번입니다. 비선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선점이라는 것은 뺏을 수 있는 것이고 비선점이라는 것은 뺏을 수 없다라는 거죠. 1번에 보면 프로세스가 자신에게 이미 할당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을 요구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점유와 대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2번이 보면 한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은 그 프로세스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 경우다. 이게 비선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비선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여러 프로세스들이 같은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자, 이건 뭐예요? 상호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각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면서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환형되기다라는 거죠. 자, 문제 19번은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보면은 현재 P1, 2, 3에 할당되어 있는 양이고요. 최대 요구량입니다. 그럼 요 최대니까 현재 할당된 걸 빼면 얘가 4고 1이고 1이 되겠죠. 요구할게. 네. 그다음에 얘는 3이 되고 2가 되고 이제 0이 되겠죠. 그럼 현재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1, 1이다라는 거죠. A가 1이고 B가 1이다 그거죠. 그럼 누구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냐면 P3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P3가 1과 0만 필요하니까 맞나요, 이거? 1이죠? 네. 1, 1이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은행에서는 잔고가 없어요. 일단 P3한테 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P3가 다 쓰고 반납을 하겠죠? 반납은 3, 2를 반납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은행의 잔고가 3, 2가 있는 거죠. 그럼 3, 2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수 있냐면 P2한테 줄수 있죠. P2는 1과 2가 필요하니까. 네. 그럼 이제 은행 잔고가 2와 0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P2가 반납을 하겠죠. 반납은 채다 가져간 걸 반납을 하니까 2와 4를 반납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건 4, 4가 있으니까 이때 P1한테 해줄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네, 넘겨주는 순서는 P3, P2, P1 이런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5쪽에 이제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CPU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CPU 클럭 주파수가 1기가헤르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내야 될게 있죠. 1기가헤르츠다라는 뜻은 뭐냐면 1초에 클럭 주파수가 이렇게 생긴 게 이게 1기가번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네, 한번 일어날 때는 몇 초냐? 1기가분의 1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킬로, 메가, 기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이 되죠. 그래서 얘는 10의 9승분의 1초다. 단위로 말하면 이제 미리세컨드가 10의 마이너스 3승초,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9승초, 나노세컨드가 10의 6승이죠. 마이너스 9승초. 그래서 얘는 1 나노 세컨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클럭 펄스 한번 일어날 때 걸리는 시간은 1 나노 세컨드군요.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고, 실행할 명령어의 개수는 15만 개라고 그랬고, 하나의 명령어는 클럭 주파수, 클럭이 5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1 나노 세컨드가 필요하니까 지금 예, 한 명령어당 예, 한 명령어당 5 클럭 펄스가 필요하다 그거죠. 5 클럭.
그죠? 하나가 1 나노세컨드니까 5 클럭이니까 얘는 5 나노세컨드. 이게 하나의 명령어다 그거죠. 근데 몇 개를 처리해야 되냐면 15만 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15만 개의 명령어 곱하기 5 나노세컨드다. 이게 한 개의 명령어당 한 개의 명령어에 수행되는 시간이니까 15만 개라면 이걸 곱하기 15만 개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15, 하나, 둘, 셋, 넷. 이게 15만이 되고 5 곱하기 나노세컨드가 되죠. 10에 마이너스 9승초가 된다. 그죠? 75죠. 네, 75에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이죠. 3개 빼요. 네, 그럼 7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하나, 둘, 3개 빼요. 0.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10에 마이너스 3승이 뭐냐면 미리 세컨드죠. 이게. 그래서 답은 0.75 미리 세컨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2번입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RR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시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간 할당량이라는 게 있죠. 뭐 1초 간격으로 프로세스를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FIFO 방식에 CPU 할당 시간을 적용한 스케줄링 기법이 되고 네, 시간 할당량이 작아질수록 네, 문맥 교환은 어때요? 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1초당 프로세스를 바꿀 때 네, 10초당 프로세스를 바꿀 때 시간 할당량이 작은 경우는 교환이 어떠세요? 자주 일어난다 그죠? 네, 그래서 교환이 자주 일어난다. 교환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문맥 교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상대적으로 어때요? 많아지겠다. 그렇죠? 네,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네. 자주 교환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시간 할당량이 충분히 크면은 FIFO 방식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 1 들어오고 2 들어오고 네, 3 들어왔다. 얘가 1초. 또 1초 하면 되는 텐데 얘가 20초 할당량 20초 하면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자, 적절한 응답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 분할 방식에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프로세스를 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콜센터에다 전화를 걸 때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몇 초 뒤에 되면 바로 해주죠. 이런 시분할 처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평균 대기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랬습니다. 시간 할당량은 10초다 그랬나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네,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네. 자, 해볼까요? 네. 프로세스 0이 0인 시점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타임 슬래시는 10초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P1이 10초 동안 수행합니다. 그때까지 수행하겠죠? 네. 10일 때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네. 10초 다 썼네요. 네, 얘는 끝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P1이 시작했고요. 이 시점에서 P2가 실행을 해서 20까지 가야죠. 10초니까. 네. 네, 그럼 얘는 8만큼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P3가 할당량은 10인데 5만 쓰면 되죠. 네. 그래서 25면 되죠. 그래서 얘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P4가 되는 거죠.
P4가 12만큼 써야 되네요. 네, 그러면 35까지 쓰고 2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5는 이제 1만 쓰면 되는 거죠. 네, 36에서 끝나면 되죠. 이제 남아있는 거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P2. 자, P2가 8만큼 쓰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44가 되군요. 그 다음에 이제 P4가 남아있죠. 2만큼 쓰겠다 그러면요. 46이면 되나요? 네, 그럼 이렇게 되네요. 뭘 구하자 그랬냐면 대기시간 구하자 그랬습니다. 자, P1은 대기 시간이 없어요. A에서 B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인 시점에서 끝났다가 그거 없네요. 네. P1은 대기 시간이 0이군요. 자, P2는 6에 들어와서 1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4만큼 기다린 거죠. 그다음에 A까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P2가 여기서 시작했군요. 20에서 36까지 기다렸죠. 16이 되군요. 네, 그리고 끝냈죠. 그다음에 이제 P3를 보면은 여기서 들어왔는데 20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6만큼 기다렸군요. 네, 그리고 끝났죠. 그럼 여기 끝났군요. 그다음에 P4는요. 네, 15에서 들어와서 네, 25에서 시작을 했죠. 10만큼 기다렸네요. 그다음에 35에서 끝났고 네, 44에서 시작했네요. 그러면 9만큼 기다린 거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P5입니다. 네, P5는 19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35에서 시작을 했군요. 얼마요? 16인가요? 맞죠? 네, 16. 19에서 들어와서 35에서 시작했으니까 16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더해보세요. 얘가 20이군요. 네, 19겠군요. 이렇게 하면 22겠군요. 39겠군요. 61이겠군요. 네. 평균이죠? 네, 61을 5로 나눠야죠. 네. 그러면, 자, 5, 1, 5, 11, 5, 2, 10. 또 5, 2, 10. 그죠? 12.2 해서 2번이 되겠군요. 네. 자, 4번입니다. HRM 방식으로 스케줄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자, HRM은 이제 공식에 의해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해가지고 가장 큰 것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 시간분의 2분의가 되겠죠? 네, 8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0이 되어서 5가 되군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네, 6분의 네, 10 더하기 6이 되어서 6분의 16이니까 6이 12 얼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는 7분의죠. 네, 7분의 15 더하기 7을 하니까 7분의 22가 되어죠. 3점 얼마네요? 그 다음에 D는 네, 8분의죠. 네, 8분의 20 더하기 네, 8 해가지고 8분의 28이 되어서 38에 24. 3점 얼마가 되네. 이미 얘가 가장 크죠. 네, 그래서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일정한 시간 동안, 타임 슬라이스 동안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이걸 뭐라 그래요? RR 기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 6번입니다. SRT, 네, SRT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올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네, SRT, 이제 S가 나왔으니까 실행 시간이 짧은 것,
남은 실행 시간이 짧은 걸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 줄게 SRT가 있고 SJT가 있죠. 네, 두 개 다 짧은 것을 수행해 주는 건데 얘는 선점형이 되는 것이고 얘는 비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보다 더 짧은 게 한 점유를 하고 있다가도 자기보다 더 짧은 게 들어오면 건네줘야 되는 거고 얘는 한 번 받으면은 이제 순서 바꾸지 않고 그냥 쭉 끝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7번 하단의 해설을 보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종류 중에서 비선점과 선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종류를 일단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선점의 종류 FCFS, SJF, HRM 여기까지 기억해주고 선점형에서는 SRT와 RR 방식이 자주 나오고 있고 거기에 MLQ, MFQ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네. 스케줄링은 다중 프로그램의 운영체제에서 자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의 관리를 위해서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RR, HRN, SJF, SRT. 이게 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네, 4번의 SSTF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문제가 좀 길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늦게 도착하였지만 그랬어요. 자, 늦게 도착하였지만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은 P3가 가장 먼저 서비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점형이란 소리예요. 비선점이란 소리예요. 선점형이죠. 늦게 도착했지만 얘가 먼저 끝났다 그거죠. 그러니까 선점형을 찾아라 라는 거죠. 굳이 그걸 다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를 보서 여러분이 선점형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어보셔요. 네. 일단은 RR 방식이 있죠. RR. RR. 네. 그 다음에 SRT 방식이 있죠. SRT. 그죠? 네. 그럼 답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4번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죠.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케줄링 방법 중 비선점인 거 종류를 찾으시오. 그럼 거기서 이제 비선점인 걸 이제 밑줄을 그어보세요. FCFS, HRN, SJF, 이렇게가 비선점이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이제 헤더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요약지 135쪽을 한번 보세요. 네, 디스키 스케줄링에서 화살표 방향을 잘 생각해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FCFS 방식은 이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거죠. 입력된 순서대로 헤더가 움직이는 거고 SSTF는 짧은 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SSTF는 짧은 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니까. 자, 엘리베이터 기법 스캔 방식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한 번은 내려갔다가 한 번은 올라가면서 진행하는 방식. 그 다음에 C스캔 방식은 항상 내려가는 방식, 항상 올라가는 방식.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스캔이고 방향이 이제 안 바뀌면은 C스캔 방식이고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270이 나온 걸 골라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FIFO 방식은 먼저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FIFO는 솔직히 좀 나중에 해줘도 되죠. 왜냐하면 값이 제일 크니까 네, 현재 50에 있다 그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50에 있어서 100으로 이동했어요. 이동 거리가 50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넣어야 된다 그거죠. 자, 100에서
180으로 갔어요. 80만큼 이동했군요. 50 더하기 80 이렇게요. 거기 밑에 해설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네, 40으로 가죠. 네, 40. 그러니까 140만큼 이동했군요. 이걸 또 더해가라 그거죠. 네, 자 40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120으로 가요. 얼만큼 더 하실까요? 80만큼 더해야죠. 네, 120에서 0만큼 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네요. 120만큼 더해요. 그러면 벌써 어떠세요? 370을 넘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스톱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기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120에서 0, 그 다음에 이제 130, 그 다음에 70, 네, 80, 150, 네, 200, 200까지 있다 그랬나요? 네, 200까지 있군요. 이걸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 그죠. 이게 FIFO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번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게 3번이 되고, 자, 1번 하겠습니다. SCAM 방식. SCAM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그랬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가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죠.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그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스캔 방식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네. 헤더가 50에 있다 그랬으니까 50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5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트랙 0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요. 네. 됐죠? 네. 자, 여기서 7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죠? 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가 10이군요. 네, 40이군요. 70이군요. 네, 10이군요. 20이군요. 30이군요. 20이군요. 네, 30이군요. 20이군요. 이걸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캔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SSTF 방식도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헤더가 50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거리로 가는 방식이다. SSTF 방식이다. 그거죠. 50에서 40과 70 중에서 40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에서 40이 가까워요? 70이 가까워요? 네, 70이 가깝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가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10을 더하고 30을 더하고 10을 더하고 20 더하고 30 더하고 20 더하고 30 더하고 20을 더하고 200을 더하면 돼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했고 이제 4번 방식에 보면 C스캔 방식이다. 그죠? C스캔 방식은 무조건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만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이 됩니다. 방향이요. C스캔 방식.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처럼요.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보고요. 0, 40. 자, 지금 헤더가 여기에 있고요. 이동 방향이 이제 0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이동을 해서 200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기서 10 더하고, 네, 40 더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200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 더하고, 네, 30 더하고, 20 더하고, 30 더하고, 20 더하고, 10 더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어요?
답이 뭐예요? 2번이다 하고 나오네요.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네, 162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